할리우드에서 네로라 하는 영화의 타이틀이 만들어진다는 이곳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디자이너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이희복 씨. 영화 타이틀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희복 씨는요, 한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토종 한국인인데요. 제가 들어간 때가 2회 때였는데, 이제 1회 때 그 학생들이 복도에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굉장히 제가 봐도 창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디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지금 이제 실전에서 이제 디자인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입의 학교 시절에 배운 자유로운 발상법이 지금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이희복 씨인데요. 그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이끌어준 모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 차세대 한류를 이끌 예비 디자이너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눈에 띄는 외국인 학생들. 자, 이들이 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런던 컬리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지금 워크숍을 한 지가 벌써 6년째이거든요. LCC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 학생들의 빠른 시간 동안에 그 시각적으로 시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어가 넘치는 한국 학생들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찾은 거죠. It's been an exciting experience. 이곳에서는 창의력과 재능을 살려주는 수업과 함께 매년 외국 학생들과 디자인 협업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 그 경로, 저희가 갔던 경로에서 볼 수 있는 핫스팟이라든지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열을 한 거고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정보,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거입니다. 이번 협업의 주제는요,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 알리기입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 플래그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덕수궁 중명전을 알리고자 힘을 합친 학생들,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저도 몰랐어요. 디자인함에 있어서 중명전이 잘 안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려고 왔어요. 을사조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인 중명전은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음에도 안내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속촌도 있죠.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국 학생들과 서비스 디자인에 나선 학생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교통, 의료 등 인간의 편의를 돕기 위한 생활 속의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요. 전혀 사인이 없는 것 같아요. You know, even though you have the location here, it's really hard to find. 옛날부터 예술인의 사랑을 받아왔던 서촌. 다양한 볼거리는 많지만 문화 관광 정보가 부족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학생들 문제점부터 파악하는데요. 학교로 돌아와서 계속되는 작업들.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메인 타겟을 그냥 커플로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왜냐면 너무 벌써부터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 컨셉이 별로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곳 학생들의 특징은 각자의 배경과 나이가 다르다는 28. 점입니다. 25. I'm 24 years old. 24. 그러니까 디자인을 대부분이 처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서로 그냥 뭐 나이 차에 상관없이 그냥 터놓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 교환으로 서로의 차이점도 장점이 된다는 학생들. 자, 이는 영국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예. 일주일간 영국 학생들과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을 거쳐서 나온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서 더 뜻깊은데요. 앞으로 덕수궁과 서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퀴즈 디자인 기쁨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좋은 서비스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창의적인 교육. To collaborate, they work very well in a team, which is, you know, quite often you can't see that, and that was really nice to see. They work hard, plus they're prepared to, you know, discuss things and work together. 외국인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생각하는 게 또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속에서 디자인 재능을 뽑기 위한 학생들,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